점심시간 계속되는 배달. 상인들은 잠시 바쁜 일손을 놓고 도시락을 받아둡니다. 여기서 맨날 드시는 거예요? 네. 입맛에는 좀 맞으세요? 네. 깔끔한 맛을 낸다는 이곳 도시락. 하지만 주방은 얼핏 봐도 깔끔해 보이지 않습니다. 선반 아래 생선이 놓여 있습니다. 고등어입니다. 과연 언제부터 있었던 걸까? 사모님께서 이렇게 있어도 되나? 각종 양념들은 찌든 때 가득한 통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잠시 후 고사리 무칠 준비를 하는 식당 주인. 이게 뭐예요? 국물 몰라? 물어봐도 소고기 맛 조미료와 설탕으로 맛을 낸 고사리 나물. 곧바로 또 다른 나물을 준비합니다. 아, 이거 그냥 넣을게요. 이번엔 몸에 좋은 해초 무침입니다. 그러나 액상 조미료로 맛을 내는 식당 주인. 계속해서 각종 조미료를 아낌없이 넣습니다. 이거 깔끔한 맛을 내거든? 네. 단신 맛을 내줘. 네. 저게 많이 들어가면 깨우는 맛이 없어요. 개운한 맛이 없어요? 많이 들어가면 얘를 깨우는 건 소금이야. 사람들이 보이는 게 묘한 맛이 나는데 육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육수가 이 맛 때문에 사람들이 먹는다. 그런데 지금 식당 주인 손에 들린 물체 담배입니다. 바로 옆 가스레인지에선 음식물들이 끓고 있는 상황. 개의치 않고 곧바로 또 한 개비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는 식당 주인. 음식에 담뱃자라도 날려 들어간 건 아닐까 걱정됩니다. 그런데 담배 피운 손으로 식재료를 만지기 시작하는 식당 주인. 도시락에서 담배 냄새가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행주를 만진 손으로도 반찬을 집는 식당 주인. 아무리 손맛이 좋다 해도 소비자가 원하는 손맛은 이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스레인지와 조리대를 청소하던 그 행주. 그런데 손주가 안 씻어. 왜요? 노란 거 걸려고. 네. 까만 거 걸려고. 아, 이거 걸레예요, 노란 거? 얘는 따로 소독 안 하신 거예요? 소독하고 뭐하고 그러니 시간이 없어. 음식물이 담긴 반찬통도 걸레로 닦고 있었던 겁니다.